오늘 이슈는 소방관 평화둘레길 게임음악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해?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전국 소방서에 비상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소방차 800여 대와 3,2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강원도를 향했어요. 현재 소방관의 약 98%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지방직인 거 알고 있었나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장비, 인력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기본 안전장비인 안전장갑도 사비를 털어 구입하는 일도 있었고, 게다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소방관 1인당 위험수당은 출동 횟수와 상관없이 한 달에 6만 원이래요. 이렇게 열악한 소방 공무원의 처우가 알려지자 대통령도 국가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소방관들의 수군인 국가직 전환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3월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했어요. 이번에 벌어진 강원 산불이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게 한 1등 공신은 단연 소방관들이었고 그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바랍니다. 블리자드의 장수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OST 콘서트가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예매할 때부터 호드, 얼라이언스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좌석 경쟁을 했고요. 응원봉 색깔이랑 굿즈까지 게임덕의 심장을 제대로 자극했죠. 근엄해 보이는 지휘자가 갑자기 돌아서서 선창을 합니다. 호드를 위하여! 역시 덕후는 하나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국내 공연 기획사의 계약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 게임 음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해요. 오버워치,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OST 공연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올레길부터 경리단길까지 대한민국에서 핫하다는 곳은 다 걸어봤다 하는 뚜벅이들, 주목! 아무도 가본 적 없는 핫플레이스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평화둘레길,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그럼 바로 비무장지대예요. 70년 가까이 닫혀있던 DMZ가 4월 27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강원 고성을 시작으로 철원, 경기 파주 지역까지 DMZ와 연결된 총 3곳의 둘레길을 시범 개방하는데요. 고성에서는 통일전망대에서 해안에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7.9km의 코스가 운영된대요.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금강뷰 실화입니까? 차를 타고 감상하는 코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취향에 맞게 픽! 할 수 있어요. 이후에 열릴 철원과 파주는 직접 DMZ 내부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문 신청은 11일부터 한국관광공사와 DMZ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고요. 참가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행운을 빌게요! 자, 진정한 뚜벅이라면 철책선도 넘어봐야죠. 고고! 여러분 진짜 봄이 왔어요. 봄에도 일사F와 함께해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까지 꼭 켜놓으세요. 안녕.